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오톤지게차와 둘이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약 822세대 정도 되는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체 엘리베이터를 교체 중입니다. 이때는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지게차 두 대가 가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영상은 엄청나게 길어요. 뭐 장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에서는요. 드디어 오늘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념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작업이 하차 후 분류한 다음에 또 각 동마다 그 엘리베이터 자재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 교체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일을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은 좀 작은 세대입니다. 보통 1000세대 넘어가죠. 이런 현장에서는 조심할 게 많습니다. 여러 대 화물차가 한꺼번에 와 있고, 또 작업자들이 여러 명 있고, 또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그 단지 주민들도 있을 거고, 또 지나가는 차량들도 있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원래는 이 구독자 1000명 돌파하면은 스트리밍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게차라는 게 특성상 굉장히 시끄럽고, 두 번째 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방송 같은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타장비와 트릴릭에 조금만 다른데 신경 쓰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송처럼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 혼자 1시간 반을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날 작업이 한 6시간 넘게 했는데 그 전체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1시간 반짜리 영상도 편집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보통 10분 미만 하는 그 유튜브 업계에서는 1시간 반 정도면 거의 장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아파트 한 단지에 12개 동이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도 12개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자재가 12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게 화물차에 싣고 온 자재들을 몇 군데 넓은 곳에다 전부 하차한 후에 그걸 전부 다 또 동마다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각 동 앞으로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이날 이때 일 시작하고부터 끝날 때까지 지게차에서 거의 안 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뭐야 결제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다리가 풀릴 정도였어요. 군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우스갯소리로 전쟁 중에도 왜 10분간 휴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기는 10분간 휴식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날 짧은 일만 하다가 한 6시간 한번 해버리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뭐 직접 이 물건을 손으로 들고 발로 차고 내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계속 앉아서 발과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가겠죠.
이제는 그 5톤 차라 나눠져 갖고 차를 한 대씩 맡아 갖고 가까운 데서 하차해 놓을 예정입니다. 복잡하니까 한 군데다 전부 하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빨리 화물차를 빼야 되겠죠. 지금이 점유 시간에 막 지난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단지안이 많이 한가해요. 근데 이게 작업이 끝날 때쯤 돼서는 퇴근 시간이 되면서 엄청 복잡해지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잉바디에는 짐이 제각각의 짐이 실려 있거든요. 이런 짐이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또 까다롭기까지 하죠. 물론 상차할 때나 하차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차할 때 시간이 걸린 짐은 하차할 때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짐 내릴 때는 저렇게 옆에서 봐주는 게 중요하죠. 캡을 마스트에 달아놨더니 이 지게발 상승하니까 지게발 뒤에가 보이죠? 이거 되게 지저분해 보이네요. 이건 뭐 청소해도 뭐 금방 지저분해지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좁은 짐뜰 때는 지게차가 발을 모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머리를 그냥 밖으로 쭉 빼갖고 이걸 떠야 돼요. 이런 짐이 많이 불편한 짐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자분이 도와주면은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하차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게차 소리 그대로 리얼 사운드에다가 작업하는 속도 그대로입니다. 뭐 2배속, 3배속, 4배속 이런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게차 작업하는 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해도 보이고 이게 지루해요. 사실 지루하잖아요. 제가 지게차 일하면서 이렇게 좀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꼭일 전화가 옵니다. 그 밥을 먹지를 못해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 켜놓고 나올 때 되면은 일 전화가 와요. 그럼 먹다가 중지하고 뛰어가야 되고 아니면 또 밥맛이 싹 달아나 버리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게차 하시는 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꼭 위험하고 아슬한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전화로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전화를 받아야지 또 다음 일을 잡을 수 있는데 꼭 이상하게도 가만히 잠깐 서 있을 땐 전화가 안 와요. 꼭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을 꽂기 시작하면은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잠깐 중지하고 전화를 받으면 된다?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또 그럴 때 보면은 꼭 기다리는 차들이 있어요. 옆에 지나가기 위해서.
빨리 떠갖고서 빨리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화가 와버리면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오전 내내 팡팡 놀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있으면 전화가 한 통이 와요. 그 일을 나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면은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즉 일이 겹치는 거죠. 아마도 일이 하나 끝나고 그 다음 일이 들어오고 또 일 끝날 때쯤 되면 다른 일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게차는 떼돈 봅니다. 진짜 요상하게도 이게 지게차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다 똑같으니까 저녁 때 화물차에 물건 실어놨다가 아침에 내리고 또 아침에 못 내린 차들은 또 아침에 물건 실었다가 그 오후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물건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일은 항상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하나고 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먹곤 삽니다. 그래도 다음 네 번째인데요. 오늘 이거 네 번째 상황인데요. 이상하게 무슨 중요한 약속을 저녁 때 해놓잖아요. 그럼 일이 오래 걸리는 일, 또 늦게 끝나는 일이 걸려요. 자, 오늘도 사실은 제가 7시에 강남 양재역에서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그 7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 고양시니까 그래도 차 막히는 걸 감안하고 또 총동문회에서 술 한잔 하려면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약 2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제 시간에 맞게 가려면 여기서 5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작업을 4시 반에는 끝나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4시 반에 작업이 끝나야지 사무실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발한다 그래도 빡빡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작업을 점심을 먹고 들어왔으니까 한 5시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게 생겼어요. 일단 하차해 놓고 이걸 또 분리해 놓고 다시 이것을 갖다가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뭐 4시 5시 어림없을 것 같아요. 이 총동창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미리 자리 때문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저도 그냥 간만에 한번 간다 그랬는데 이거 못 가게 생겼습니다. 요즘 일이 한가해서 보통 4시 정도면은 일이 거의 다 끊어지거든요. 아 근데 오늘따라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오늘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또 중요한 약속을 해놓으면은 꼭 이런 일이 생겨요. 항상도 늦게 끝난다든가 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가 근데 꼭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저녁 때 술 약속을 합니다. 술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날 꼭 야간 전화가 들어와요. 야간에 일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직업이 어떤 약속을 못해요. 약속해봤자 약속하면은 일이 생겨버리니까 아 그럼 약속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돈을 벌려면은. 아 이거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았네요. 이거 저녁에 술 약속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야간 작업으로서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 대신 맨날 약속했다가 약속을 깨버리는 불신의 아이콘이 되겠군요. 돈이냐 불신의 아이콘이냐 뭘 택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선택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그 총 동문회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마음이 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급하지만 몸은 천천히 해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급하다고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전이 최고예요. 일단은 안전이 최고지. 끝까지 약속이 중요합니까? 내 생업이 중요하지. 아, 생업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었는데 할 수 없죠. 뭐 일단 일을 해야죠. 그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되고 진짜 꼭 가야 되는 약속이라면은 제가 다른 차를 다시 투입시켜갖고 저랑 교대를 합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죠? 왜 그렇게 안 가다가 약속을 하면은 꼭 이렇게 바빠지는지. 요런 짐은 이렇게 잘 넘어가요. 저기서 지금 위에 계신 분이 살짝만 잡아줬어도 안 넘어갈 일인데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넘어가는 건. 하지만 망가지는 물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자빠지면 이것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괜히 귀찮아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대로 하차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짐은 무게중심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만 길고 앞뒤로는 좁잖아요. 이런 건 잘 넘어가요. 위로 좀 높기 때문에. 이게 1단 싸져 있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2단 싸진 거는 이렇게 잘 넘어가요. 이런 것들은. 또 여기 지게빨이 위해서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세워봅니다. 깨지거나 파손되는 물건 아니라 다행이죠. 이거 첫 차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짐이 다양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짐은 상차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 묶을 데도 없고 그러면 뭐 크게 넘어갈 짐은 없으니까 윙바디시 보면 뭐 나쁜 짐은 아닐 것 같아요. 어휴, 벌써 10여분을 혼자 떠들었더니 목이 칼칼해집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또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영상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앗, 물 한 컵 먹고 오니까 벌써 작업이 다 끝났네요. 요게 마지막 파트입니까? 아, 그렇군요. 요거 내리고 나면 이제 다음 화물차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로 이 동영상처럼 저는 놀고 혼자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참 좋은데요. 미래에는 진짜 제가 직접 안 가고 로봇을 파견시켜 놓고 저는 이렇게 영상만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참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를 대신해서 일해줄 로봇이 시급한 문제네요. 로봇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무선 RC카처럼 무선으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봇이 조정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그 구경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고요. 지금 느낌이 딱 그겁니다. 로봇을 파견시켜 놓고 일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작업하는 게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훨씬 재밌어지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로봇을 제가 조정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멀리서 관리, 감시만 하고 있는 거죠. 저 안에 타고 있는 로봇은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 로봇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다르게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나의 로봇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주다니. 저는 지금 다른 일 하면서 가끔씩 스마트폰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되잖아요. 지금 로봇이 다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좋은데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기 때문에 거의 실수할 일도 없죠. 아주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춥거나 걱정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영상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영상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아, 이거 참 좋아요. 저 지게차에다가 커다란 스피커랑 마이크만 달아놓으면은 저 작업자분들하고 소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거기 그 차량 통제 좀 해주세요. 그쪽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만 보지 마시고 뒤에 차 오는 거 통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공대생 여러분, 빨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로봇이 필요한지. 개발은 공대생이 하는 겁니다. 저렴하면서 내구성 튼튼하고 머리 좋은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로봇이 하니까 저는 뭐 집중할 일도 없잖아요. 소통만 하면 됩니다. 저 졸려온데 10분만 자도 되겠습니까? 로봇이 혼자서 다 일을 하니까 뭐 그냥 저래야 뭐 그냥 보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뭐 끝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10분 알람 해놓고 잠깐 가서 자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이야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서 있을까요 지금? 아, 차 한 대가 지나간 녀석이 있군요. 좀 더 상황을 보려면은 이 지게차에도 어라운드 뷰를 설치해갖고 로봇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진짜로 그럴 일이 오긴 올까요?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상업용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로봇을 사서 운영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일단 자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로봇가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뭐 당분간은 로봇에게 일자리 뺏길 염려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뻘소리였던 얘기죠. 헛소리. 저만의 상상이었습니다. 뭐 상상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레이션을 넣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였지 뭡니까? 어떤 로봇가 나 대신 여기서 일을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요? 아이고 나는 너 비싸서 못 산다. 그냥 내가 가서 일하고 말련다. 그런 로봇가 있으면 이 지게차 값보다 더 비쌀 거예요. 요런 짐도 뭐 꿀짐이죠. 뭐 쓱 한 번에 그냥 두 주씩 뚝뚝 떠갖고 탁탁 내려놓으면 끝 아닙니까? 저 앞에서는 5톤 차도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4시 전에는 안 끝날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곧 오산이었죠. 경기도 오산이 아니고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판단하고. 저는 과연 7시까지 양재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빨리 하차가 끝나야 되는데 하차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게차 두 대로 하차해 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양이 그 많은 양을 또 다 동대로 분리해 갖고 또 동마다 이동을 해놔야 되니까 아유 오늘 약속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보시면 화면 가리고 있는 이 둥그런 물체 있잖아요. 타원형. 저거는 뭐냐면 자동발 움직여주는 실린더예요. 혹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지게차 하시는 분만 제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지게발을 좌우로 맘대로 레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자동발이라고 해요. 이 자동발이 없었으면은 이 발을 좁히고 넓히는 걸 다 일일이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예전에 이 지게발에 자동발 달리기 전에는 엄청 피곤하답니다. 이게 이 폭이 항상 틀리면은 내려가서 맨날 지게발 갔다가 좌우로 움직여서 그 폭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거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손으로 일일이 다. 너무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 폭이 넓은 경우도 그냥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이 좁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려가서 발을 또 넓혀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럼 그냥 뜰 때가 있어요. 좁은 대로. 그러다 보면은 판넬 같은 경우도 쏟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넓은 물건은 발을 좀 넓게 벌려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이 귀차니즘이 문명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자꾸 귀찮아지시죠? 그럼 결국에는 그 귀찮은 걸 해결해주는 또 어떤 물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귀찮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진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꾸 귀찮아하세요. 그래야지 또 새로운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쌀 씻어서 밥하고 뭐 뜸 들이고 이러면 되게 귀찮잖아요. 지금 전기밥솥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쌀만 씻어서 물만 부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끓어서 자기가 알아서 뜸 들여서 맛있게 밥 되면 또 알람 울려줘. 얼마나 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또 이불 빨래 한번 하려면은 커다란 다라이에 물 받아놓고 거기다 하이타이 풀어놓고 발로 콱콱콱콱 밟아가면서 빨래 했지 않습니까? 이불 빨래 같은 경우. 아, 지금은 세탁기 넣어놓으면 다 알아서 해줘요. 건조기 있으면 건조까지 다 해줘버리니까 너무 편해졌죠? 자, 귀찮으면은 다 해결돼요. 저기 장 보러 가는 거 되게 귀찮았죠? 나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 따라서 시장도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엄마도 귀찮으시니까 나보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잖아요. 심심하신데 혼자 가기 귀찮고 또 물건 들어오기 귀찮으니까 나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저 노느라고 바빠갖고선 또 귀찮아 가기 싫어했었는데 지금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뭐든지 그냥 마우스만 깔딱깔딱 하면은 집 앞에 도달하잖아요. 귀차니즘이 문명을 발전시킨다. 제 말이 묘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해결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거 귀찮은데 안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이거 일할 필요도 없고 엄청 좋을 텐데 이거. 그냥 농담 같은 상상이었고요. 근데 맞긴 맞습니다. 귀찮은 게 문명을 발달시킨다는 거. 그럼 뭐 어떤 이론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제가 벌써 한 30분 떠들었네요. 이거 뭐 도대체 뭐 떠들 말도 없는데 자꾸 말이 주절주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계속 해야지만 이게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 혼자 독백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말문도 막히게 되고 말도 꼬이게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대본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또 영상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식 같은 것도 없고 제가 원래 글로만 이거 쓴다면은 엄청 잘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건 다 못해도 글 쓰는 재주는 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은 단어들을 잊어먹었는데 제가 원래 단어의 그 언어의 마술사 아닙니까? 물론 말은 잘 못해요. 막 더듬기도 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말이 뭐 많이 꼬이기도 하는데 글로 쓰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우고 다시 쓰면 되잖아요. 갑자기 뭐 쏟아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 위에서요. 철자재가 조금 쏟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생각하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아,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제가 편집하면서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하면 되지만 1시간 반 동안 이거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다 보면은 혀가 꼬이고 입이 마르고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른 직업도 있고 또 먹고 살러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로봇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로봇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제가 또 따로 일을 해도 되지만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꼬이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는 얘기죠. 뭐 단어가 똑바르지 않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많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유튜버나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 하시는지, 또는 또박또박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스트리밍 방송하시는 분들은 대본 없이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말들을 잘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 하시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냥 막 존경스럽고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말이 꼬이고 더듬고, 아 이거 진짜 방송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방송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저만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듣기 싫은 목소리도 저만의 목소리이고, 졸려온 목소리는 뭐 잠잘 때 들으시면 되고, 말이 꼬이면 그냥 스킵해버리시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제 목소리 듣기 싫으시거나 뭐 제 말투가 듣기 싫으신 분은 해결책이 있어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뭐든지 다 달콤하게 들게 돼 있습니다. 그 진짜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라는 얘기죠.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듣기 싫으시면은 그래도 사랑해주세요. 사랑으로 극복 안 되는 일 없어요. 제발 저를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하셔도 다 그걸 사랑으로 다 감싸드리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럴 때 그 송골매에 모두 다 사랑하리라는 게 딱 그 BGM으로 딱 깔리면 좋은데, 아 그게 또 저작권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잠깐 여기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못 봤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에서 신호해주신 분이 그 사람을 통제해주든지 저를 통제해줬어야 되는데 그분도 그걸 놓쳤고 저도 놓쳤고 이게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주인님이 구독자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순간에 이 로봇가 이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네. 이게 이거 발끝에 감지기 달아야 되나봐요. 생체 감지기. 물체를 감지하면 계속 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체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 동물이나 지나갈 때만. 그것도 괜찮을려나? 이거 말하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하여튼 정신 바짝 집중시켜서 해야지. 이거 로봇만 믿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어느새 벌써 마지막 바르트 내리고 있네요. 로봇이라서 일은 잘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또 상대방에서 또 무슨 머릿속에 떠올린 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대화가 끝이지 않고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려면은 자꾸 대화도 끊어지고 내가 방금 무슨 얘기 했는지도 잊어먹을 때도 있고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다른 게 없으니까 막막해지기도 하고 가끔 말하다 보면은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또 입이 또 꼬이기도 하네. 어쨌거나 이번 차도 또 다 내렸고 또 다음 차 또 내리러 갑니다. 자 로봇은 어느 쪽으로 출동을 시킬까요? 아 저쪽에 또 차가 한 대 와 있나 보군요. 아 요거는 1톤 차네요. 요거는 뭐 단 한 방에 끝나겠습니다. 1톤 차의 경우 웬만하면 저쪽 연문짝도 맞아서 따주시는 게 좋아요. 연문짝을 따주셔야지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푹푹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오톤 사장님 오랜만에 만나네요. 아까 이 차량에서 발을 풀은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자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컸는데 큰 피해는 없어요. 이런 자재의 경우 발을 풀면은 이동하면 안 됩니다. 잘 미끄러지게 생겼잖아요. 벌써 딱 봐도. 지금 그래서 짐이 약간 엉켜 있는 상태라서 요거 빼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짐이 되게 미끄러워요. 더군다나 지게발이 올라가게 되면은 쇠와 쇠에는 마찰력이 서로 없어갖고 더 미끄럽죠. 옆에 계시면 안됩니다. 이런 짐 날릴 때는 빔 작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짧은 빔이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런 거는 저 앞에 잉바디가 또 한 대 들어오네요. 하차는 언제 끝내고 언제 운반하려는지. 그리고 오늘 7시까지 제가 양재역까지 갈 수는 있을는지 도대체가 깝깝합니다. 빨리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갈등 중이죠. 근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하고 또 작업하면서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6시간이 넘는 동안 화장실 한 번 안 갔어요. 참 사람의 몸 신기합니다. 지금 요 자재 같은 경우 바닥에 놓으면 그냥 서 있을 것 같죠? 요 상태대로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밑에서 보면 보일 텐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놔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려놨죠. 내려놓는 순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딱 기억대로 돼 있는데 저 밑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보였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제가 한참 또 뭐라고 이분한테 또 한참 잔소리를 했죠. 하여튼 잔소리한 건 죄송하고요. 그 밑에선 이런 거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에서는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또 제가 생각한 거와는 달리 저 아래서도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파손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잔소리 시전 중이죠?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 이제 윙바디를 하차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짐이 많지는 않네요. 아마도 마지막 차일 것 같아요.
짐을 이렇게 하차하는 것도 일이지만 요 짐들을 또 각 동별로 분류하는 거 그것도 참 일이 크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그 분류한 짐을 또 각 동마다 배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800세대라서 그런가 그렇게 자재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전에는 한번 할 때 보면 하차하는 데만도 뭐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하차한 적도 있어요. 가면 한 윙바디 한 네다섯 대 와 있고 이런 식으로요. 윙바디 네다섯 대도 지게차 두 대 들어가서 하차하고 운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잠깐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차 한 대당 한 동분의 엘리베이터 자재가 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그 동 앞에서 차 한 대씩 하차해 놓으면은 운반하기도 편하고 분리할 필요도 없고 훨씬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디 뭐 상차지가 다 달라대든가 이런 게 있나요? 미리 공장에서 분리해갖고 한 대 분량씩 올라와 버리면은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 일 자체가. 뭐 제가 알 수 없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윙바디 한 대에 한 동 분량은 다 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려나요? 얘들아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 뭐 오면 오는 대로 내려드리고 이러면 되죠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로봇가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야 뭐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구독자분이나 또는 아니시라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물론 중간중간 넘겨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영상이 지금 벌써 1시간째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30분 조금 더 남았어요.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근성으로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사람은 우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쁜 그 유진이라는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제 영상이 가면은 일단 그 텔레비전으로 이 유튜브를 띄운답니다. 그리고 계속 틀어놓고 잠결에 보고 있대요. 하이 유진, 굿모닝 유진, 아이 원클, 아이 미스 유. 되지도 않는 영어 발음이지만 조카랑 잠깐 인사 좀 했습니다. 다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줄 사람은 딱 조카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한가하게 유튜브 영상을 한 시간 반씩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거 영상 편집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한 두세 번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잠깐 그 영상 편집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옵니다. 지금 영상이 이거 말고도 또 두 가지 영상이 더 있어요. 그 다 풀면은 뭐 한 반나절 후딱 지나갈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가지 버전의 영상은 그냥 제가 보관만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뭐 영상 올릴 게 없어졌을 때 거기서 찾아갖고 괜찮은 부분을 다시 리바이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같은 작업 같지만 또 새로운 시선에서 보면은 또 다른 작업 같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관하려다 보니까 제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자꾸 많아져요. 지금 4테라까지 또 샀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한 이렇게 올리고 유튜버로 살아가려면은 자꾸 투자하는 게 많아져요. 뭐 마이크 사야지, 카메라 사야지, 캠 사야지, 하드 드라이브 사야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주 머리가 아프에요. 대신에 재미는 있습니다. 이게 엄청 재밌어요. 우리 저희 친구들 지금 이거 여기까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 저녁 때 되면 심심해서 뭐 할지 몰라갖고 그러는데 유튜브 하라고 제가 권해주고 싶어요. 유튜브 하면은 너무 제가 바쁜 거예요. 이게 한 녀석은 맨날 내가 권했더니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뭐야, 이게 벌써 한다 그런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녀석 콘텐츠도 좋은 거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그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하는 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버시는 분들도 뭐 몇 프로는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재능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모르는 그런 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 차원도 있고, 이 동영상 편집하고 올리는 거 이걸 시간적으로 계산하면은 뭐 이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그냥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저는 재밌어서 합니다. 이거 하면서 어떤 그 중년의 그 우울함이나 뭐 한가함이나 여유로움, 따분해 죽겠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전쟁터처럼 저는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이거는 맨날 동영상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편집하고 또 어떻게 이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놀 시간도 없네요. 요즘에는 지루하신 분들은 유튜브 하세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남들한테 뭔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다 보면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자,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아까 내려놓고 분리해놓은 자재들을 각 동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동과 동의 거리가 꽤 되죠. 이거를 분리해갖고 최대한 한 번에 많이 모아서 가야지만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또 그게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만 들고도 먼 거리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자재들은 거의 아파트 한 중간쯤에 전부 하차해 놓은 거 상태거든요. 지금 벌써 많이 날랐습니다. 그래도 두 대가 날르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 한 대만 투입되었더라면 아직 하차도 다 못했겠죠. 한 대였으면 오늘 반나절 동안 하차하고 내일 하루 종일 또 운반할 뻔했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는 지게차가 두 대씩 들어가요. 물론 단순하게 한두 동 교체할 때는 혼자서도 다 하죠. 이날은 또 저녁 때 되니까 막 진눈깨비가 쏟아져갖고 일하는데 마지막에 좀 애 좀 먹었어요. 그 진눈깨비 쏟아지는 영상도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뭐 이것도 기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날 단 10분도 안 쉬고 끝날 때까지 일했습니다. 하차 시작해갖고 운반 끝날 때까지 10분도 안 쉬었어요. 음료수 한 잔 안 마시고요. 여기 지게차 위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계산하라고 잠깐 내려갔을 때 지게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휘청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할 때는요, 지게차에서 한 번씩 내려와갖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될 걸 갖다가 절실히 느꼈어요. 가끔씩 안 마렵더라도 오줌도 한번 싸러 가고, 이게 다 지게차에서 내려올 수 있는 핑계거리 아닙니까? 이거 꼼짝 안 하고 일을 하니까 다리가 풀리는 거죠. 작년인가? 작년 말인가 일할 때는 지게차에 음료수가 넘쳐났었는데, 이번엔 진짜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이분들도 하시네요. 저도 저지만 저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발과 손만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계속 저걸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또 저 분리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 완전 녹초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일한 지 몇 시간째 되니까 이제는 그 양재역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어요. 청동문에 뭐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지,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었답니다. 제가 원래 지게빨이에 사람들 안 태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타고 제가 태워드리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분들이. 평상시보다 더 안전하게 천천히 이동해드리겠습니다. 푹 쉬고 계세요 잠시라도. 다음에는 지게차에다 캔커피라도 한 박스씩 싣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아주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열심히 해갖고 오늘 하차해갖고 배치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박수 쳐드리고 상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지금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사람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이러니 뭐 여기 이분이 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전하진 않아요. 또 높이도 굉장히 얕잖아요. 조금이라도 불안전 요소가 있었으면은 제가 절대로 못 하겠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힘들게 보이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하나 내려놓고 또 다른 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여기만 해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걸어서. 그냥 걸어만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와서 물건 분류해갖고 또 이걸 들어서 내리고 해야 되니까 아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새 한 시간도 넘어버렸군요. 아참, 아까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데는 우선 지금 다른 곳으로 빠졌네요.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옵니다. 그 영상들을 일단 컴퓨터로 옮기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영상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 분리된 것도 그런 게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캠도 있고 포크캠도 있고 또는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이 영상을 다 컴퓨터로 옮기는데 이 자체가 일단 시간이 많이 흘러요. 영상의 길이가 길수록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 또 옮겨진 영상 중에서 약간 선별을 합니다. 간단하게 중간 맨 앞과 뒤와 중간을 한 번씩 열어봐 갖고 필요없는 부분은 일단 휴지통으로 버려버려요. 1단계 촬영, 2단계 컴퓨터로 옮기기, 3단계 아웃라인으로 필요없는 거 휴지통으로 버리기. 그렇게 그 선별이 되면은 그 선별된 동영상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불러옵니다. 이제 불러온 동영상을 갖다가 일일이 보면서 세밀하게 컷 편집이라고 하죠.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컷 편집하진 않아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컷 편집을 하고선 그 동영상을 써먹는데 이거를 세밀하게 컷 편집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어쨌거나 만약에 1시간 반짜리 동영상을 편집하려면은 이게 지금 1시간 반 정도 나왔는데 약 2시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었거든요. 일단 컷 편집하려면 이 2시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컷 편집된 그 동영상을 다시 렌더링을 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요. 그 렌더링하는 시간도 컴퓨터의 그 사양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파일이 클수록 점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렌더링을 해갖고 이제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1차 탄생을 합니다. 그럼 그 동영상 파일을 다시 편집 프로그램으로 불러드려요. 자, 이제 컷 편집된 그 동영상을 갖다가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불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또 일일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필요한 자막을 입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곳에 음악을 넣던지 아니면 그냥 렌더링을 하든지 한 번 또 렌더링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렌더링 하는데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시간은 절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또 동영상이 또 탄생을 합니다. 컷 편집되고 자막이 들어가고 또는 사운드 같은 게 들어간 그 동영상이 탄생을 하지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나레이션을 입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그 렌더링 된 동영상을 다시 또 불러드려요. 벌써 풀로 보는 것만 해도 세 번째 아닙니까? 한 시간 반씩만 따져도 4시간 반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작업은 이렇게 로봇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작업을. 저 작업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보면서 나레이션을 입혀야 돼요. 이때 나레이션 입힐 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대본을 갖고 하게 되면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대본을 쓰려면 이걸 한 번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짜 대본 써갖고 이것도 하고 싶진 않네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면 보통 아니잖아요. 그게 뭐 5분 미만 뭐 3분 4분 이런 영상은 저는 진짜 하루에 수십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최초로 1시간 반짜리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졸렵기도 하고 또 하다가 일도 나갔다 와야 되고 또 편집하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아 이거 진짜 멘탈 붕괴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네 이거.
제가 너무 무모한가요? 이거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다가 1시간 반짜리 동영상 편집한다고 무모하게 지금 달려들어갖고선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근데 힘은 들어도 또 재미는 있네요. 요거 한번 해놓고 나면은 1시간 반짜리 지게차 영상 또 한번 할 일 없을 때 한번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스트리밍 방송인데 실제 방송을 지게차는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절대로 스트리밍 방송을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 그 유혹을 참고 있는 겁니다. 그 스트리밍 방송을 해버리면은 편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켜놓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켜놓고 그냥 뭐 방송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지게차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갖고선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만 녹화하고 이거 편집해갖고 나레이션을 올리려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몇 번에 나눠서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우리 지게차는 진짜 작업하다가 전화만 받으면서 해도 까딱하면 사고치기 쉽거든요. 실질적으로 사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다 방송까지 해보십시오. 아휴, 머리가 다 아파오네요. 웬만한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전화 받을 때 지게차 발 내려놓고 시동 끄고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막 움직이면서 전화 받으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쫓겨나. 물론 큰 현장에는 거의 상주하는 지게차들은 주로 무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무전원으로 주고받고 전화 사용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떴다방 지게차들은 전화를 계속 받아줘야 돼요. 전화 오는 거 안 받으면은 그게 그 밥줄인데 전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게 위험해갖고 전화 받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받으려고 블루투스 끼고 귀에 그 블루투스 끼고 있는 것도 아주 피곤합니다. 어떤 데 귀가 아플 정도예요. 근데도 블루투스도 끼고 하는 게 다 그 위험 때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방송까지 한다면은 아유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 정도는 욕심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도 충분히 재밌고 바쁘고 합니다. 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게차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해서 연결해 놓고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나는 돈을 언제 법니까? 그리고 또 현장감도 없겠죠. 현장에서 직접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지게차는 이렇게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밥벌이가 되는데 이걸 다른 카메라, 다른 지게차에다 캠을 걸어놓고 제가 방송만 하고 있으면은 저는 뭐 굶어야죠. 아니면 유튜브에서 밥 먹여줄래나?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게차가 이렇게 남들이 방송을 볼 정도로 이렇게 뭐 재밌는 일은 아니잖아요. 관심 있으신 몇 분이나 이렇게 저랑 소통하고 싶은 분 몇 분은 들어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또 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방송은 영원히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지게차 작업 영상과 함께 소소하고 진솔한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저한테 필요하거나 또는 물어보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아니면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전화 주셔도 좋고 그냥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댓글에 댓글 달아드리는 거는 게을러 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아,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날 어쨌든 저는 7시에 양재역까지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작업이 6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6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작업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서 지게차 세워놓고 뭐 그래도 총동문회 갔는데 세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수하기 전에 일단 그 전 회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8시부터 식사시간이니까 그때까지만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이버에 교통검색을 해보니까 3호선을 타면은 1시간 15분이면은 거기까지 도착을 하네요. 아, 그래서 부지런히 세수를 했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면은 갈아탈 필요도 없고 한방에 가니까 모자른 잠은 가면서 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지런히 세수를 하고 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역에 내립니다. 가장 가까운 역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3호선에 올라타죠. 그래서 8시 한 15분쯤 도착했는데요. 딱 도착하니까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저까지는 그 스테이크 하나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저 이후로 온 친구들은 밥도 쫄쫄 굶고 그냥 그 2차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날은 마지막에 해피했어요. 일은 일대로 해서 돈은 돈대로 벌고 또 부지런히 가갖고 스테이크도 한번 쓸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반을 먹었습니다. 제가 모임에서 반가운 선후배님들도 만나고 또 반가운 친구들도 만나고 아주 재밌게 2차까지 가서 맥주 몇 잔 마시고 지하철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일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이 정도 시간쯤엔 아마 제가 약속 장소에 가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죠. 제가 꽤 오래 떠들었네요.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습니다. 진짜로 여기까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보고 저 혼자 즐기고 저는 지금 벌써 이거 서너 번째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스킵 중간중간 빨리빨리 넘겨서라도 여기까지 보시는 분도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는 1시간만은 정말 너무 길다 이거. 제가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시작한 작업이니까 끝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과연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할 것인가요? 돌파를 안 했는데 이거 올리면 전 뭡니까 도대체?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지금 만드는 영상인데 아 이거 잘못 계산했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날
설사 천명 돌파를 못하더라도 이쁜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언젠가는 뭐 천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 어젯밤에 구독 취소해주신 두 분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구독 취소해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힘이 빠지고 지금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냥 구독했으면 놔두시지 왜 구독 취소를 하세요? 귀찮게 그냥 놔두세요. 구독 취소하시면은 우리가 줄여서 구치라 그러는데 구치 구치 뭔지 아시죠? 입냄새 나요. 그냥 구독 취소 하지 마세요. 안 보시더라도 귀찮잖아요. 어쨌든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분명히 제가 1000명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올라가는 순간은 안 올 1000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날이 끝나는 날은 100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바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 편집하는 현재 시간에 990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어저께 밤에 992분이었는데 두 분이 구치를 해주셨고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루 종일 해갖고 10분만 더 들어오시면은 제가 1000명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인생이 뭐 달라지진 않지만 어떤 성취감이 생기네요. 오늘 구독자 1000명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이 개개인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게차 영상을 올리면서 과연 지게차를 볼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이 지게차라는 거는 별거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작업이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명씩이나 구독을 해주셨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 지게차는 또한 캠이나 카메라나 어떤 걸로 캠코더로 촬영을 해도 별로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냥 항상 보면은 뭔가 시커먼 기둥이 가려져 있고 정말 재미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다고 밖에 뭐 경치가 멋있길 하나 뭐 그냥 맨날 이런 것 같아요. 그치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를 사랑해 주시라는 거. 저와 또 이 지게차에 애정을 가져주시면은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고 그냥 조금만 애정을 주세요. 저는 애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사랑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보고 떠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궁금해져요, 갑자기. 이 영상이 어젯밤 늦게까지 편집 끝내놓고 마지막 나레이션 넣는 걸 오늘 5시부터 눈을 떠갖고 나레이션을 넣고 있는데 중간에 아침에 빵도 하나 먹고 또 일도 갔다 오고 근데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가네요. 와 이거 진짜 앞으로는 이거 1시간만짜리 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무모한 판단,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할까요? 아니되옵니다.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네요. 이제 영상 남은 시간을 보면은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요. 평상시 때 영상 하나 정도 되는 거죠. 정말 마지막까지 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제가 만들어놓고 제가 올린 영상인데 저는 정말 잘 보고 갑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이제는 영상을 외울 것 같아요.
이걸 다 제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컷 편집을 하고 또 자막을 입히고 나레이션을 입혔으니까 몇 번을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럼. 같은 일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슬슬 점심 먹을 시간도 돼가고 하는데 이 영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이게 한 시간을 넘게 떠드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허기지네요 이거. 말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당이 부족해요. 당이 빨리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 되겠어요. 밥 먹고 합시다. 어차피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막 이말저말 막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나레이션을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저의 지게차 작업 영상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소소한 일상 얘기나 또는 저만 알고 있는 그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지게차 일상 브이로그가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또 이거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천천히 제가 이렇게 지게차 작업 영상 올리다가 어떤 특이점이 왔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꾸준히 여러가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분야의 최고 탑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끝에까지 가본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드리면은 그렇게 그 분야의 탑은 아닐지라도 끝에까지 갔는데 왜 돈을 못 벌었냐 이거죠. 저 그 답은 하나입니다. 저는 약 10년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끝에까지 가고 나면은 그게 10년 후에 부응하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뭘 하기 시작해서 그걸 그만두고 나면은 10년 후에 그게 부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뭐. 내가 무슨 일을 기획하고 실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어떤 호응도 없고 그러면은 그 일은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참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일이 확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그 일을 시작해야지만 대박도 터뜨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날고 기고 능력이 좋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대부분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걸 실천해야지 내 것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맨날 생각만 하다 끝나게 돼요. 저 역시도 머릿속에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일 할까 저런 일 할까 정말 생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맨날 하던 그 익숙한 일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인생살에도 항상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분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뭐 하려는 시도가 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더라도 용기는 잃지 말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1시간 반은 정말 긴 영상이죠. 더군다나 그게 영화 같은 흥미로운 장면도 아니고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 같은 그 재밌는 우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만화처럼 황당무계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가 쓸데없이 주절주절거리는 얘기 들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설마 제 영상을 이거 1시간 반짜리를 다 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보셨다면 그건 좀 미련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 남기면서 보셨더라도 일단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봐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 영상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이 있지만 다 빼놓고 그냥 이 마스터캠 영상만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영상은 다 끝나가지만 제 일은 아직 멀었어요. 요거 나레이션 마무리 짓고 요걸 다시 또 렌더링을 하고 또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썸네일도 만들고 이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이 1시간 반이란 영상은 진짜 생각보다 긴 것 같습니다. 하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만든 영화도 1시간 반 동안 지루해서 졸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런 흥미나 감동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멋진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1시간 반을 제가 고집을 했을까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게차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이거는 실제 속도로 실제 그 사운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커다랗고 무모한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1시간 반은 정말 길어요. 이제 다시는 이거 1시간 반짜리 동영상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배도 고프고.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일주일 되시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